사망할 때까지 과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예요.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됐는데요. 저는 제 나이 또래의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만두신 분들보다는 공무원 연금 금액도 작고요. 그리고 연금 수급 시기도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 제가 89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5년 정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5년 정도 또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15년 정도를 더 하고 나서 20년을 채워서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공무원 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수급 시기도 늦어지고 금액도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은 이렇게 중간중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58이 되면 공무원 연금을 주기는 줄 것인지, 계속 연금은 고갈이 돼 간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제도의 궁금한 점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이라는 거는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든든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을 공무원 연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가 지금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과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연금 수급기간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연금 받을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니까요. 특별한 소멸 사유가 없는 한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공무원 퇴직연금입니다. 자, 두 번째로 궁금한 점. 내가 공무원연금을 수급을 받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 내 배우자가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 배우자가 퇴직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재직할 당시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때 배우자가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혼인관계라는 것은 사실혼까지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두 사람이 이혼으로 인해서 잠시 단절이 됐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혼인을 했다는 게 증빙이 되고,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재혼을 해서 혼인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궁금한 점, 자녀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에 19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19세 이상의 성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1급에서 7급까지 재해 판정을 받았을 때는 자녀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빚이 많은데 내 배우자가 퇴직유족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채무가 많아서 유족들이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 그럴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아서 통장이 압류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월 185만 원은
보장을 해준다고 해요. 이 통장은 7개 시중은행하고 6개 지방은행, 단위농협, 우체국에서 만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궁금한 점인데요.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유족연금을 받을 나이쯤 되면 내 배우자가 자신의 의사전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그 연금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뀐다면 바로 공단 측에 알려주시면 되고 또 배우자나 자녀의 연락처를 공단에 등록해 놓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궁금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지금까지 장혜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